그래서 예민이가 VM 12였네요. 오케이, 쉬웠나요? 어려웠나요? 쉬웠습니까? 와우. 네, 안녕하세요. 오케이. 그래서 얘는 PET. PET. 쓰는 법은? 오케이, 하고는 이제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. 그렇지. 오케이, 그러면 이가 가진 세 가지 소리 뭐라고? 우리 또박또박 해보자. 이, 에, 어 이러면 되잖아. 그렇지. 하고는 빼고 됐습니까? 아니, 하고 해도 돼. 아, 알았어. 오케이, 그래서 P는 P. 저 N은 아니 참 E는 A가 됐고요. 이렇게 됐죠. PAT. 그러니까 오케이, 무슨 시죠? 오케이, 시네 가지 기억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? 네 가지 중요한 시, 이거 말고도 있지만 중요한 거네 가지 뭐가 있었더라? 제일 중요한, 그렇죠, 문장에 하다 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하다 시 제일 중요하고, 먹다, 가다, 달리다, 좋아하다,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하다 시고요. 그 다음 중요한 건, 그 다음 중요한 건 이름 시 됐습니까? 오케이, 또? 그 옆에 거 해서 해라. 그건 꺼놓고, 꺼놓고요. 자, 이름 씨는 누가라는 질문이나 또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름 씨예요. 됐습니까? 그래서 누가 뭐 한다를 만들어줘요. 누가 뭐 한다. 나는 좋아한다. 뭐 예빈이는 뭐 좋아한다. 예빈이는 뭐 달려간다. 이게 그 다음 중요한 이름 씨. 하다 씨의 주인이 될수 있어요. 됐습니까? 왜냐면 누가 뭐 한다라는 말할수 있죠? 그쵸? 예빈이가 뭐 졸고 있다는 거 됐습니까? 자, 그 다음 중요한 이름씨를 꾸며주는, 그렇죠, 그래서 이렇게 합쳐서 뭘 만들 수 있다 했냐면 어떤 것을 만들 수 있다 했어요. 어떤 것 됐습니까? 빨간 장미 뭐 이런 거. 장미는 이름씨인데 어떤 장미? 빨간 장미. 뭐 사람들은 사람들, 사람들은 이름씨인데 행복한 사람들. 어떤 사람들? 행복한 사람들. 그 다음 중요한 어찌씨. 어찌씨는 어떤 씨를 꾸며주거나 하다씨를 꾸며줍니다. 오케이, 어떤 씨는 이름씨만 꾸며주고요. 어찌는 어찌 어떤도 만들어요. 어찌 추운, 어찌 추운, 매우 추운 이런 것들. 또 어찌하다도 만들어줘요. 어찌하다, 달려간다, 어찌 달려간다, 빠르게 달려간다, 느리게 달려간다 됐습니까? 오케이, 네 가지 중요한 시고, 애완동물은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얘들 이런 애, 이런 뜻을 가진 애들을 보고 이름씨라고 합니다. 오케이, 그 다음에 얘는, 오케이, 정확하게 발음해 볼까요? 그렇죠, vet 해야죠. vet 됐습니까? 쓰는 법은 K, vet 됐습니까? Set. 그 다음에 얘는 sled 쓰는 법은, 자, 선생님이 왜 예빈이 뭐 하고를 하지 말란 얘기냐 하냐면 sled는 네가 쓸 소리를 내면서 동시에 슬이 떠올라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하고를 자꾸 넣으면 그게 방해될 것 같아서, 그래서 자기가 편한 대로 하는 게 좋긴 한데 선생님의 생각하기에는 하고를 안 넣는 게 슬레드를 할때 좋을 것 같아요. 알겠습니까? 뭐 예빈이가 잘 하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뭐 예빈이 나름의 방법이 있겠지만 그렇습니까? 그렇게 충고합니다. 잠깐만요. 정리하고요. 오케이. 자, 슬라이드가 이런 뜻일 때는 무슨 시고? 저, 엄마, 겨울이 왔어요. 무엇을 사주세요?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수 있죠.
그 다음에 이런 뜻일 때는 뜻만 알면 제일 쉬운 하다시죠. 우리말은 하다시가 티가 나요. 근데 영어에서는 하다시가 티가 안 나서 조심해야 돼요. sled. sled. 그 다음에 얘는 pen. 쓰는 법은 쉽죠? 어떻게 쓰면 된다? pen 하면 되겠죠. 오케이. 이건 무슨 시죠? 이름 시죠. 무엇 pen? pen. 오케이. 그 다음 man. 쓰는 법은 M-E-N 무슨 시죠? 이름 시죠. 누구 그 남자들 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. 누구나 무엇에 대한 대답이면 이름 시예요. 자, 이것도 한 가지 알려주고 싶은 게 있는데요. 여기 왜 이게 붙어 있냐면 이거는 여럿의 형태란 말이에요. 여럿일 때. 근데 그냥 남자 한 명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쓰고 man 이라고 하는 거야. man 됐습니까? 원래는 하나일 땐 이렇게 쓰고 여럿일 때 영어에는 S를 붙여주죠. 근데 얘는 그렇게 하지 않는 녀석이란 말이야. 그러니까 약간 특별한 녀석이란 말이에요. 예를 들어서 책 한 권이 있을 때는 그냥 뭐라고 하면 되냐? 북인데 여러 권이면 두 권 이상이면 북스 이렇게 하는 애들이 정상적인 애들이야. 일반적인 애들이고 이렇게 하지 않는 애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맨이에요. 여기에 A는 에 소리 났고요. 여기에 E는 에 소리 난 거야. 얘는 맨이고 얘는 맨이죠. 됐습니까? 오케이. 경상도 사람들은 에하고 에를 구분 못해요. 그래서 똑같아 보이죠. 하지만 다른 소리예요. 오케이. 맨. 오케이. 그 다음에 얘는 hen 쓰는 법은 오케이. 여기까지 소리가 hen 됐습니까? 무슨 시죠? 이름 시죠? 무엇 암탉. 그 다음에 red 쓰는 법은 오케이.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red 무슨 시죠? 뭐라고? 그렇죠. 어떤 장미? 붉은 장미, 빨간 장미. Red. 오케이. 그 다음에 얘는 bad. 쓰는 법은? 오케이. 무슨 시죠? 이름 시죠. bad. 오케이. 그 다음에 오. net. 쓰는 법은? net. 무슨 시죠? 이름 시 되게 많네. net. 오케이. 그 다음 ten 무슨 시죠? 무슨 시죠? 오케이. 얘는 시가 쓰임에 따라서 달라져요. 만약에 이런 말, 이건 무슨 뜻이에요? 책이 열 권의 책 이 뜻이죠. 이때는 무슨 시가 되냐면 이때는 어떤 책 열 권의 책.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오케이. 그래서 이렇게 써 있는 걸 보고 이렇게 써 예민아 이렇게 써 있는 걸 보고 this is ten 이랬다.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다? 10이다. 10이다. 이때는 무슨 시? 이때는 이름 시가 되는 거야. 무엇 10 됐습니까? ten. 오케이. 그다음 jet 쓰는 법은 jet 이 뜻일 때는 이름씨. 이 뜻일 때는 제일 쉬운. 뜻만 알면 제일 쉬운 하다씨. Jet. 오케이. 잘했습니다. 예.